도로교통공단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읍면과 도시 외곽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특성과 안전사고 유형을 고려해 모형 신호등과 모형 횡단보도, AR 체험 등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 교육을 하고 최근 들어 늘어난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어린이의 안전 의식과 교통 안전 습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